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냈나요? 네, 지난번에 나무를 그려봤었는데요. 오늘은 나무 말고 또 어떤 게 등장할지 기대가 되네요. 그러면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로 우리 함께 이야기 여행을 떠나볼까요? 나무 옆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곰이 말했어요. 얘들아, 목이 마르면 이 물을 마셔도 돼. 다람쥐와 새는 연못에서 물을 마셨어요. 새가 말했어요. 이물 지금까지 마셨던 물 중에 최고야. 다람쥐도 말했어요. 와, 정말 시원해. 네, 나무 옆에서 친구들이 물을 마셨네요. 아주 시원한 물을요. 그럼 우리 연못을 그려봐야겠네요. 자, 옆으로 긴 동그라미를 그려볼게요. 네, 이게 바로 연못이에요. 연못 옆에 바위를 그려볼까요? 동그라미를 작게 여러 개 그려주세요. 바위는 모양이 살짝 울퉁불퉁해요. 살짝 울퉁불퉁한 동그라미들을 그려주세요. 네, 여기까지 다 그려도 되고, 이 정도만 그려도 됩니다. 그 다음, 우물 안에 물결을 그려봐요. 물결 모양 배웠죠? 길고 짧게 그려주세요. 파란색으로도 물결을 그려볼게요. 네. 그 다음 연못 옆이 조금 심심한데요. 꽃을 그려주는 건 어떨까요? 꽃을 먼저 그려볼게요. 이렇게 줄기를 먼저 표현하고 꽃을 그려도 되고요. 꽃을 먼저 그리고 줄기를 그려도 돼요. 이렇게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고 동그라미 주변으로 긴 동그라미들을 그려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로 줄기를 그리고 또긴 동그라미를 두개 줄기 옆에 그려서 이파리를 그려주세요. 하나만 더 그려볼까요? 동그라미를 먼저 그리고 주변에 긴 동그라미들을 그려주세요. 다음, 밑에 줄기를 그려주고, 줄기 옆에 긴 동그라미를 두개 그려서 잎사귀를 그려주세요. 네, 그러면 칠해보도록 할까요? 연못은 하늘색을 눕혀서 칠해볼게요. 아니면 세워서 칠해도 되고요. 여러분들이 칠하고 싶은 대로 칠하세요. 네, 이렇게 연못을 칠해봤어요. 다음 바위를 칠해볼까요? 바위는 연못과 다르게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느낌을 살려서 칠해보도록 할게요.
네, 바위까지 다 칠해봤어요. 그 다음 꽃을 칠해볼까요? 꽃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으로 예쁘게 칠해주세요. 선생님은 빨간색, 주황색, 그리고 분홍색으로 칠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다음 잎사귀를 칠해볼까요? 짙은 초록색으로도 칠하고 연두색으로도 칠하고 초록색으로도 칠해봐요. 네, 잘했어요 친구들. 그 다음은 물감 재료를 준비해 보세요. 자, 지난번에 이렇게 팔레트에 물감을 짰었죠. 네, 이것과 그리고 오늘은 손으로 안 그릴 거고요, 붓으로 그려볼 거예요. 이렇게 붓을 준비하고요, 그리고 물통을 준비해서 물을 이만큼 받아주세요. 너무 많이 안 받아도 되고 이것보다도 안 받아도 됩니다. 한 이 정도, 반 정도 담아주세요. 네, 이렇게 준비를 해봤어요. 자, 그 다음 이 붓을 이 물통 안에 이렇게 담가서 물을 묻혀주세요. 그 다음 쓰고 싶은 색을 선택해서 이렇게 물감을 가져다가 여기에다가 색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종이 위에 이렇게 바르면 됩니다. 잔디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두색으로 해보고 있어요. 물감을 더 많이 바르면 색깔이 더 진해지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칠해보다 보면 물감도 안 나오고 이렇게 물도 부족해져요. 그러면 물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묻혀서 물감도 묻히면 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발라주세요. 여러분, 크레파스 위에 이렇게 같이 발라줘도 색깔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신기하죠? 이렇게 크레파스는 그 위에 물감을 발라도 그대로 살아있답니다. 자, 물을 한번, 물이 없으니까 물을 한번 다시 묻히고 물감도 다시 묻히고 이번에는 노란색을 한번 같이 섞어볼게요. 이렇게 색깔이 밝아졌죠? 밝아진 색으로 또 잔디를
이렇게 칠해볼게요. 크레파스가 그대로 살아있으니까 그 위에 마음껏 발라주세요. 네, 다 완성됐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오늘 수업은 어땠나요? 오늘은 물감을 붓으로 표현해봤어요. 너무 어려웠나요? 하지만 어려워하지 마세요. 어려우면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물감을 찍어서 표현해보거나 손으로 마음껏 그려봐도 좋아요. 그림에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리는 게 모두 다 맞는 거랍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표현해 보세요. 네, 다음 시간도 기대해 줄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우리 또 만나요. 소중한 친구들 안녕!